싱어게인 독특한 보이스에 실력 있는 47호 요아리. 요아리는 UCC에서 알려지며 가수계에 진입하였고 최초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였다가 고음의 성량으로 락에 더 어울린다는 이유로 밴드에 보컬로 넣었다 하는데요. 락 음악으로 가요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인지도 면에선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많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타나를 불렀는데요. 김범수의 남자 버전은 큰 호응을 받았지만 요아리의 여성 버전은 드라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합니다. 4년 전부터 무대 공포증으로 활동은 중단하고 녹음 활동만 하다가 싱 어게인이 등장하여 불안정한 첫 소절로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하지만 후반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며 첫 무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후 듀엣곡에서 이문세의 오늘 하루로 자신감 있는 가창력을 선보이는데요. 덕분에 이문세의 오늘 하루도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요아리는 자신감을 찾으며 본인의 모습이 담긴 문을 선곡하며 담담하고도 애절한 보이스로 상대 가수 하진을 꺾고 4라운드 본선 진출을 하게 됩니다. 4라운드는 탑10 진입을 위해 치열한 가수들의 경합이 예상되어졌는데요. 죽음의 조라 불렸던 조편상에서 무대 공포증을 완전히 벗고 청중과 심사위원들의 귀를 지탱시키며 당당히 올 어게인을 획득합니다. 본인의 힘들었던 시기가 이 길이 나의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혼란의 시기도 있었겠지만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칫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목소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음색이 독특하면서 흉내낼 수 없는 보이스기에 대부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힘들고 아팠던 시기를 잘 극복했듯이 자신의 스타일로 감동주는 노래를 선사하는 당당한 무대 기대해봅니다.